전무후무한 은퇴 시즌 100타점 기록. 롯데 대체 불가능한 득점원 4번 타자 이대호. 이대호가 빠진 롯데의 공격력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스프링 캠프엔 예상 외로 불안감보단 기대감이 더 큽니다. 이대호가 직접 지목한 후계자들이 올 시즌 맹활약을 다짐하고 있는 데다 이대호의 부재로 잃는 것도 있지만 얻을 것도 많다는 계산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벗은 영원한 레전드, 영구결번 10번의 주인공. 이대호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묻는 질문에 두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지금 현재에서는 제일 잘할 것 같고 지금 일본의 김민수 선수라든지 이제 홈런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올 시즌 7년 만에 이대호 없이 치르는 첫 스프링 캠프.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타격. 이대호가 점찍은 후계자, 롯데의 유력한 차세대 4번 타자 한동희는 이번 괌 스프링 캠프에서 누구보다 훈련에 열심입니다. 지난 시즌 4월까지 4할이 넘는 타율로 월간 MVP까지 수상했지만 옆구리 부상 이후 후반기 불방망이가 식으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은퇴 시즌 100타점을 기록한 선배 이대호의 공백을 지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00타점이란 부분이 되게 공백이 좀 클 것 같은데 올해는 뭐 딴 것보다 타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후계 경쟁자 김민수도 올 시즌 각오가 남다릅니다. 한동희와의 경쟁보다는 올 시즌 팀의 보탬이 돼 1군에서 빛을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두 선수가 기대만큼 활약해준다면 1루와 3루에서 내야 수비 활용과 타선 운용에서 선택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타격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가 해줘야 되는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제 스스로도 기대되는 시즌이고 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타율과 안타, 타점 등 대부분 타격 지표에서 이대호를 넘어선 선수가 없었던 만큼 공격력 저하가 우려되지만 롯데엔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더 큰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공격 활로를 개척해 팀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Maybe we don't have one guy that's going to drive in 100 runs or hit 25 to 30 home runs. But we have a team where we can manufacture and create runs in a different way, a more athletic way. And so the identity of the team is changing. 이제 포스트 이대호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롯데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 괌 스프링 캠프는 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첫 단추였습니다. 롯데는 이곳 괌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일본 이시가키에서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와의 두 차례 연습 경기를 거쳐 오키나와에서 국내 팀과 6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